I'm
네, NCT 드림과 NCT 127까지 빠르게 진출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네, 2022 MBC 가요대제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봤는데 다들 즐겁게 보셨나요? 다들 즐겁게 보셨어요? 자, 함께 모여서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또 서로의 취향에 물들어가면서 맞이한 행복한 새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무대 역시 가요대제전 With Love의 크다리답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. 바로 조수민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와, 너무나 멋지십니다. 아, 정말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가요대제전을 이렇게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. 네, 2022년 마지막 밤을 음악과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. 저희에게도 정말 조수민님이 함께하셔서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덕담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.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집니다. 딱 한 번뿐인 2023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2023년 새해 사랑이라고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조수민님의 희망찬 곡 챔피언스를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